정부가 뷔페 음식 재사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가운데 진열됐던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솔직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우리 선박이 북측 경비 개선을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업 중인 우리 어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비리 유치원에 대한 감사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는 요구가 일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마다 공개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국내 대학병원에서 전격적으로 신체 검증을 받았습니다. 검증에 참여한 의료진은 이 지사의 신체에서 점이나 점을 제거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